저도 23년 지금 연애 생활을 연예인 생활을 했는데요. 한 번도 못 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나 뵀는데 아, 너무 무서우면 어떡하죠? 제가 처음에 무서웠거든요. 이미지가 그죠? 저때 예전에 카리스마 있어서 예술이었지 진짜 사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 맞아. 형 아 이거 먼저 존칭만 아 그냥 형이다 그래 형. 아, 내가 한 열 살 더 많지? 장인어른하고 동갑이세요. 장인어른하고 동갑이세요. 어? 아, 진짜요? 진짜요? 어머 어떡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뇨. 할아버지. 어머. 거기다 도무다치? 아버지다. 무서워서 내 아버지다. 아니, 그래서 형님 혹시 그 아버님하고 나랑 친구지만 그냥 형이지. 아, 네, 형이.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맨 처음에 만난 거예요? 8개월 정도 쫓아다니고 계속 네,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8개월 동안. 네. 와, 되게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가지고 용기 있는 자였네. 저도 이런 용기가 쉽지 않은 사실 그때가 마흔이 넘었으니까 그런 연애 세포가 많이 죽었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40대. 그 세포를 살려준 사예요. 네. 어메데토, 어메데토. 근데 언제부터 그런 호감이 생긴 거예요? 언제지? 한국에 한국에 와서 왔고 아 맞다. 그때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나를 많이 지켜줬잖아요. 나를 많이 지켜줬다고? 지켜줘서 마음이 열려줬구나. 네, 그 총통도 이렇게 까서 그러니까 자상한 면을 많이 보여줬구나. 어, 예. 잘하셨다. 껍질까지 까주는 남자. 갈만하지. 근데 안 지켜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지켜줬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진짜. 사야 잘 들어봐요. 이거 아 강 끊고 그거 대, 네, 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2박 3일을 같은 공간에서 맞네. 잠을 잔 사이. 예? 지켜줬네. 아니 어떻게 그래? 처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여행을 갔어요. 갑자기 여기 숙소래요. 우리 호텔이래요. 뭐야 했는데 나는 소파에서 잘 거야. 너는 방에서 자. 이렇게 지켜줬어요, 일단. 지켜줬어요. 처음 만날 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하루 또 이제 뭐지? 강릉으로 가재요.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더블 침대가. 더블 침대가. 그 같이 잤어요. 어? 야, 뭐야. 아 진짜 손 만들었어요. 아~ 지켜줬어요. 나. 그냥 하늘 보고 이렇게 천장 보고. 그러니까 아 진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야 혼전순결.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나온. 야 저거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우린 빼줘. 난 나한테 좋아했어. 우린 빼줘. 좋아했어. 1박 2일 놀러 가서. 어 지켜줘야 돼. 잠깐만. 지켜줘야 돼. 진짜 이게 그 24시간을 잘 넘기면 됩니다. 근데 2박 3일은 대단한 거야. 집에는 뭐라고 부모님들께는 뭐라고 하고 아 그때는 비밀 아 얘기 안 하고 남자친구가 있는 건 비밀이고 그냥 언어 공부하고 싶다고 아버지가 안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안 돼 왜 가 그래서 그때 사야가 이제 연기를 했어요. 이거 못 들어본 건데 그러니까 어떤 밥 해주면 밥만 먹고 그냥 아 진짜 아~ 네 힘이 없고 어머 말도 안 돼 대단하다 사야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그런 거를 아버지한테 계속 보고 그래서 바로 침대에 올라가서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했대 그때 아버지가 자식은 뭐야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그만하겠다. 없는 게 전 세계가 네. 똑같은 거야. 드라마다 드라마 진짜. 그러네 몰랐네 영화네 저도 좀 비슷했어요 진짜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저희 아빠가 좀 옮겨가셨거든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도 난 얘기 들으니까 막 쟤도 38살에 결혼을 했지만 38살도 많이 늦은 편이라고 이제 주변에서는 하니까 루미코 씨는 사야 씨보다 한 살 더
어릴 때 결혼한 거고. 어, 진짜?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장인어른이 처음 이제 우리 형탁 씨를 봤을 때 어떻게 허락하게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 오. 처음 만났을 때 결혼 인사 하려고 이러고 갔어요, 둘이. 그때 어떻게 말을 쓰면 너, 어떻게 나누셨어요? 아, 편지를 그냥 장문의 편지를 제가 써가지고 제가 읽었죠. 진짜? 그래서 그냥 배우라는 얘기 다 적혀 있고 네. 이제 당신의 다 설명했어요. 이력서네. 어 맞아 이력서요. 당신이 사랑으로 키워주신 딸을 제가 이제 사랑으로 앞으로 데리고 있겠다 그리고 딱 던졌죠. 딱 던졌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죠. 뭐라고 하셨죠?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 나한테 딱 하더라고요. 바로 인정. 이야, 아 진짜? 그래도 좀 잘 넘어간데 무난하게. 어, 금방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와요. 그러니까. 아 진짜? 어. 똑같네 우리 나한테.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 우리는 이력서를 뽑아줘. 이력서 썼어요. 근데 그 애들 그냥 비슷하긴 해. 이력서를 가지고 했다고요?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려달라. 우리는 이력서를 뽑아줘. 이력서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딱 보고 이제 아. 저때 바로... 또 SNS가 없었을 때잖아. 맞아. 그쵸. 인터넷도 없고. 딱 보고 이제 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언제 결혼할 거냐? 결혼식 올릴 것이냐? 바로바로. 이야, 그럼 아버지, 장인어른이 먼저 꺼내신 거네요. 어, 앞으로 아빠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그냥 결혼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한 것 같아. 예. 뭐 어쨌든. 만난 지 45일 만에 혼인신고하고 4개월 만에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한 거고. 아. 다들 나보고 미쳤다 그랬는데 저게 45일이네. 진짜 빨리 했다. 야, 얼마나 사랑해요. 빨랐네. 현해탄을 건너서 우리 쳐들어간 우리 남자들의 이 어떤 용기와 대단하다. 이게 쉽지 않은 거 같아. 근데 나 그거 너무 똑같은 거야. 이런 아름다운 문을 쟁취하려면 아, 노력해. 아, 그 용기 없으면 오케이. 절대 쟁취 못했습니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요. 이미지랑 성대 역시 상남자야.